안녕하세요. 이번에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은 대거 이제 몰락하고 하층민에서 영원히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것 같습니다. 그네들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졌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빚을 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현재의 삶이 시궁창 같다고 현재의 삶을 놔버리면 뭐 투기나 탐욕으로 좀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으면 인생이 절대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그네들은 몰랐던 겁니다. 사람이 뭐 희망을 찾고 기대하는 게 있고 뭐좀 나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외롭게 지내는 게 낫습니다. 외롭게 외톨이처럼 혼자서 스스로 고군분투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힘들거려운 시기 때 정신이 나와 있을 때, 멘탈이 나와 있을 때 이상한 놈들하고 엮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다 뺏기는 거죠.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무서운 일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겪습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만회하겠다고 또 그보다 더 심한 짓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를 하는 거죠. 요새도 보면 유튜브에 광고가 뭐가 있냐면 주식으로 손실 받아 힘드시죠? 제가 만회해 드릴게요. 이 지랄합니다. 무슨 짓거리냐면 이미 힘들어하고 이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놈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놈들을 또 등쳐먹겠다라고 하는 쓰레기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짓거리를 해도 그다지 처벌받지 않는 나라이니 뭐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짓거리들을 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철저히 나는 운이 없는 놈이고 복이 없는 놈이고 남들은 불로소득을 많이 이게 벌어들인다는데 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놈이다. 나는 운이 지지도 없어서 나는 내가 땀 흘려서 가지는 것 외에는 아예 나하고 인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기대를 안 하는 게 제일 낫겠다는 겁니다. 기대하면 계속 사람은 기다려지게 되고 조급해지고 그 조급해지면 흥분하고 흥분하면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연끌하고 비트하고 코인 해가지고 많이 몰라간 이들을 시간이 좀 지나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연끌한 놈들 쟤 연끌해 가지고 망했대 이러면서 엄청 손가락질하고 또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또 한심한 놀 취급합니다. 네가 연끌해가지고 망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투잡 쓰리잡 뛰는 건 당연한 거야. 너 인간 사료 먹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이제 하면서 착시하고 또 괴롭히고 들 겁니다. 뭐 그런 처지에 내몰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입 다물고 그냥 아무런 항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게 그들이 살게 되는 방식인 겁니다. 씁쓸한 얘기죠. 암담한 얘기입니다. 희망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 못합니다. 희망을 이야기 못한다라는 거죠. 이미 희망을 얘기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뭐 나아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예 그냥 바랄 수 없는 인간들이죠. 뭐 왜냐? 뭐 이미 탐욕이나 욕심으로 지들어 있어서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잘안 바뀐다. 보통의 사람들은 한번 거짓말하는 놈들은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놈은 계속 사기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성실하게 계속 살더라. 그 본성이나 인성이나 성향 잘안 바뀌더라.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염려해야겠더라.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참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내다봐야죠. 뭐 장밋빛, 희망, 환상 이런 것들을 최대한 멀리해야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쉽다고 얘기하면 그가 사기꾼이죠. SNS나 유튜브나 뭐 남들 사진 같은 거 보면 페이스북에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다들 우아하게 멋있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부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잘 따져봐야죠. 그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것인지 내가 작업받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좀더 열심히 살게끔 채찍질해야 되는 건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최소 5년이라는 얘기가 바다합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금세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이 기조는 아마 한국 경제를 많이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어렵다라는데, 금리가 금방 안 내려간다는데, 뭐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8%라는데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라는데 뭐 그런 것쯤은 개의치 않는 거죠. 어차피 게임인데, 어차피 도박인데, 어차피 인생 이번 인생 안 되면 죽어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멋모르는 2030들이 지금 저지랄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네들을 이용해 먹겠다라고 기득권들과 뭐 건스럽게 정치, 재계 온갖 이렇게 추악하고 들은 놈들이 다 모여들었죠. 나쁜 놈들이 전부 다 모여들어가지고 2030들을 다 노예로 전락시키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사태의 진실인 겁니다. 걸려들지 않았으면 정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고, 걸려들었으면 정말 죽을 만큼 미친 듯이 악재같이 일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 이제 벌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참혹한지 이제 두고 봐야죠. 뭐 일본이라고 한 나라보다 한국이 더 괜찮아질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럽시오. 한국은, 아 일본은 아시아에서 그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감히 일본을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일본을 우리가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게 현재의 한국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죠. 지금도 벌써 언론 뉴스에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가 너무도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로 안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뭐 건설업계도 이제 무너진다고 하고, 이제 중소 소상공인 가게 알값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혹자들은 1997년 IMF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죽어나갈지 이제 두고 봐야죠. 산다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너무 만만하게 너무 수월하게 생각한 이들이 이번에 대거 걸려든 것 같습니다. 그네들은 이 지옥불에서 쉽게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후회해도 아마 그 상황은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말이죠. 참 쉽지 않은 삶을 사는데 금방금방 뭔가를 이룰 거다 흥분하거나 뭐 조급해하거나 그런 건 정말 경계해야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모습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제일 첫 번째 덕목인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